자, 인트로를 보겠습니다. 인트로가 멋있습니다. 자, 인트로 코드를 보시면, 자, 기타 악보로 준비하겠습니다. 자, G6에 B란 코드가 나왔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원래는 기본 코드는 G 코드죠. G 코드. G 코드라고 아셔도 됩니다. 그렇지만 이제 인트로를 좀더 멋있게 꾸미기 위해서 베이스를 B. 자, G 코드에서 베이스 B는 자, 2번 손가락이 잡고 있죠.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로 알고. 그다음에 G6란 코드는 6번 줄, 3번 줄 새끼손가락 잡던 거를 띕니다. 그래서 개방형을 치면 G6음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을 잡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인트로가 원곡하고 똑같아요. 다시 시작. 뭐 이런 느낌입니다. 소리 조금만 줄이겠습니다. 너무 울리네요. 좀만 더 줄이고. 네, 이런 느낌입니다. 멋있죠? 원곡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두 마디가 G6의 B란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C, add9이라는 코드를 잡고 그 다음 마디 갑니다. 그러면 연결이 됩니다. 여기에서는 뭐 그대로 3번 손가락만 3포지션으로 오면 되겠습니다. 네. C, add9이라는 코드입니다. 자, 이 코드 울림만으로 전주를 만들었습니다. 멋있죠? 사이먼 가펑크를 옛날 음악들 보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. 코드에 텐션 코드로만 인트로를 많이 만들었죠. 그 다음에 A, add9, A 코드에서 3번 손가락만 띈 거죠. 그래서 2번 줄하고 1번 줄이 개방형인 A, add9 코드를 잡고 자, 이렇게 한마디 가고 그 다음 E 마이너를 갑니다. E 마이너에서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. 그대로 가시고 그다음에 D 애드나인 자 D 애드나인이란 코드도 이렇게 띄면 1번 줄만 띄면 개방형으로 쳐주면 D 애드나인이라고 자 인트로가 코드로만 이루어진 또 아름다운 곡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이렇게 좀 줄여서 코드를, 인트로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. 셋, 넷. 그 다음에 C, add 9. 그 다음에 A, 9. 그 다음에 E 마이너. D, add9, 자,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나갑니다. 자, 노래에서 첫 박이 G인데 G6란 코드로. G6란 코드는 뭐였죠? 새끼손가락 띈 코드가 G6란 코드입니다. 자,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울림이 어떤지 보세요. 잊어요. 그 다음에 바로 D하고 연결이 돼서 뭐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잊어야 D6란 코드도 배울 수 있습니다. 뭐냐면 2번 줄 개방형 0을 만드는 게 D6란 코드입니다. D 코드에서 3분 손가락을 띄는 게 D6입니다. 그래서 첫 마디 보면 잊어야 는에서 3번 손가락을 띄는 거죠. 2번 줄 잡고 있던 그 다음에 E 마이너 그대로 E 마이너 잡습니다. 그 대신 4번 줄부터 시작하는 베이스 마로 B 마이너 자, 이 0은 뭐 굳이 이렇게 막 일부러 0을 넣어줬다기보다는 이 C 코드로 가기 편하게
뭐 이런 식으로 넣었던 것 같아요. 느낌에. 그래서 B마이너에서 너무 의식 안 하셔도 됩니다. 오히려 더 편하죠. 다른 코, C 코드로 넘어가는 게. 그래서 또 여기까지 쳐보면 잊어야 좋죠. 그 다음에 C 코드 갑니다. 자, 텅빈 방문을 내텅빈 자, 여기서 또 G6 그 다음에 D 닫은 채로 D 그냥 일반적인 코드에 닫은 채로 G 그 다음에 또 G6가 나왔습니다. G6는 뭐죠? 색소폰으로 띈 거. 아직도 또 D6가 또 여기서 표현이 됩니다. 3번 손가락 띄면 되죠. 다음엔 E마이너 너의 자, E마이너 너의 향기 향기 B마이너 B마이너의 뭐 에드4라는 게 뭐냐면 미라는 건데 미 끝에 떼어졌죠. 이렇게 해서 살짝 들어주면 되겠습니다. 1번 줄 개방현을 그 다음에 C 네, 텅빈방 안에 텅빈방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 이제 A 파트인데 그 다음 A 다시 파트 한번더 나옵니다. 앞에랑 똑같으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홀로는 천정을 보니 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. 자,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. 잊으러 돌아오는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여기까지.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코드는 G6, D6, 그다음 B마이너 에드4라는 코드를 배울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후렴이죠. B파트. 여기도 뭐 코드가 자, 여기 첫 번째 코드는 G 코드를 3번, 4번이 1, 2번째를 잡는 3프렛, 1, 2번째 잡는 이 G 코드 모양 있죠? 이걸로 쳤습니다. 그 다음에 D6. 자, 여기는 D6가 아니죠? 여기에서 D6를 표현한 거죠. 그 다음에 E마이너 애드나인 E마이너 애드나인 코드란 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코드가 아주 뷰티풀합니다. 아주 아름다운 코드입니다. 원래 E마이너 코드가 이거죠. 거기서 애드나인이라는 코드는 파샵인데요. 이거를 이렇게 E마이너 7 애드나인이라는 코드인데요. 자, 3번 2번 줄 3프렛을 3번 손가락으로 그다 이 2번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4번 줄 4프렛을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다른 손가락을 잡으셔도 됩니다. 제가 잡는 방법은 2번과 3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3번과 3프렛 그 다음에 4번 줄 잡습니다. 해보면 주먹속의 C 코드 그 다음에 A마이너 가보겠습니다. 묻히면 그만인 G D 애드나인 그런 부분을 이런 아르페지오 부분을 여러분들도 숙지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전형적인 뭐 패턴이 아니라 갑자기 변형 약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아르페지오 패턴인 거죠. 패턴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임의대로 그 녹음하신 분의 임의대로 스타일대로 아니면 곡의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바꾼 거죠. 자,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연주하시고면 되겠습니다. 그만인 것은 네, 마지막에 여기 띄고 그 다음에 나눔의 G 가겠습니다. 시작
다시 파트가 나옵니다. 잠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뭐 앞에 뭐에 했던 코드랑 똑같습니다. 이 파트랑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그다음에 하얗게 여기도 코드가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. 유리창에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. 자,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간주가 나오죠. 자, 간주를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G6란 코드인데요. 자, 여기서 이 아르페지오대로 뭐 어렵지 않습니다. 단 그 맨 끝에 있는 음들을 위에 있는 포지션의 음을 강하게 탄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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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이런 느낌이죠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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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자, D의 F샵 코드는 엄지로 비스를 잡아주고요. 그 다음 E마이너9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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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이 멜로디는 그 원곡의 반주에 나와 있는 그 원곡의 멜로디를 최대한 살려줬습니다. 자, 네 마디를 다시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밑에 여기 갑니다. 여기서부터는 이 밑에 대선을 살려줘야 됩니다. 1번 줄을. 자, 마지막이 딴따라란 이런 부분이 특히 살려줘야 노래가 들어가기 쉽겠죠. 자, 여기서부터 보시면 G6에서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. 1번 줄만 위주로 강하게 탄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후렴이 나오겠죠? 밤하늘에 빛나 앞에 후렴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제가 넘어갑니다. 자, 이 곡은 이 코드가 계속 반복이니까 솔직히 어려운 건 없고요. 아르페지오가 자꾸 이렇게 정형화 된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. 아, 이렇게 정형화 된 패턴이 아닌 스타일로도 연습해 봐야지 오른손이 또 유연하게 연주할 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코드는 거의 뭐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죠. 자, 그러면서 그 코드들의 텐션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또 익숙하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A 다시 두 번째 가겠습니다. 장틈에 기다리던 자, 이런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곡을 통해서 배워두면 참 좋습니다. 아르페지오 자체에서도 대선이 움직이죠. 자, 그런 느낌들을 배우는 겁니다. 장틈에 기다리던 여기구나. 새벽이 오면 그 다음에 C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
G6 하얗게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. 자 마지막 전주랑 똑같이 약간 리타르 마지막에 D 다음에 마지막엔 G로 끝납니다. 자 마지막에 G는 이 3프렛 1, 2번 줄 같이 잡아주는 G로 끝나서 엔딩의 느낌은 좋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를 오늘 배웠습니다.